이 지구촌에는 각 시대에 수많은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이루다가 지금은 역사 뒤안길에 사라진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모든 국가는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민족성이 다르며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고 식성은 다를지언정 한 가지 공통점은 각 나라의 왕족 체제에서는 모든 왕들은 물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왕들이 왕관을 쓰는 공통적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배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통치자는 이런 의미에서 관을 쓰게 되고 또 부귀영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 모든 왕들이 쓰고 있는 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관을 쓰기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왕들만 쓰는 이런 특별한 이 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갔을 때에 천국에서도 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가리켜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 관을 쓸까요? 성경은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관을 쓰는 사람들은 보좌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이 보좌에 앉는 것은 하나님 보좌와 같은 보좌에 앉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서 이땅 떠났을 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관을 쓰는 줄 알았더니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저 천국에 돌아가서 쓰는 이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이 면류관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똑같이 구원은 받았는데 특별한 면류관을 쓰는 사람, 오늘 이 땅에서 이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밤낮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국가적으로도 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정치인은 어떤 분일까요?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잘살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가장 정치를 잘하는 정치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안 주십니까? 했더니 너 순서가 잘못되었다. 내 뜻과 네 뜻이 다르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구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지만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니 내가 나한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문제, 장차 저 천국에 돌아가서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의 왕이 쓰는 관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천국에서 면류관을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속에 이 지상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이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면류관, 왕관에 대해서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별로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우선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높여라. 그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을 높여라. 성령 강조합니다.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여주리라. 성경은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 네가 평소에 나를 높였으니 나도 너를 높여드리라. 하나님이 들리란 말씀은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받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4장 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품으면 하나님을 품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 낮추면서 네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엄벌이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성경 강조한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리리라. 이 말씀은 하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오늘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처음에는 겸손하고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이더니 이 사람이 세상 모든 것들이 윤택해지고 과거에 가지지 못했던 것을 많은 것을 가졌더니 갑자기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돌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씌워줬던 왕관을 벗겨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벗긴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빼앗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왕관을 벗어버리면 왕의 자리는 상실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누렸던 덕분을 누릴 수가 없으며 왕이 누렸던 권세, 부귀, 영화, 명예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은 에스겔 21장 26절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주리라.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관을 벗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인가 이게 왕의 권수를 주고 싶어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 이 자리에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점점 면류관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은 대단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주인공이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 천국에서만 받는 면류관인 줄 알았더니 이 땅에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을 나도 가지게 해주세요. 이 면류관을 가지고 나도 천국으로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왕의 권세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천국에 가서도 놀라운 자리에 앉는 이런 축복의 사람, 그런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죽도록 충성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일을 위해서 수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옮겨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어디로 오십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분명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모닥불을 향해서 자신이 타 죽는 줄 모르고 달려 들어가는 구가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위험천만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분명히 이 시대는 재난의 시대입니다. 어느 곳이든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어느 국가에도 지진은 이제는 안전지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제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내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네가 가진 것,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건물은 판잣집을 하나 지어도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없는 집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서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되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강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이 면류관 가진 분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갑니다. 가장 정확한 정답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소개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전도한 이 사람들을 가르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나의 사모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면류관인 사랑하는 사람들아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면류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것을 너는 빼앗기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한 그 사람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바로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입니다. 전도한 사람에게 주신 바로 그 축복이 면류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그 면류관이라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자,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바로 나의 사랑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모하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만 받을 줄 알았던 이 면류관이 이 지상에 면류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이 바로 내가 전도했던 사람.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는 내 사명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사람은 끝까지 그들에 관해서 늘 그러든 살펴주었으며 양육을 했으며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데려왔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병아리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잘 세워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그분들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바울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고백하기를 다음 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자랑이, 면류관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바울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저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은 그 산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의 소망이고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며 당신들이 내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나는 당신을 보면서 내 소망의 면류관이 당신이요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 당신이며 내 자랑의 면류관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계속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전도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물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언제 구원의 확신이 오느냐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앉아서 세상 밖의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것,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난 모르겠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교회 왔으니 이 땅에 잘 살게 해주세요. 사업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이러한 고백만 한다면 이분은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성령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마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바울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쳤던 사람이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는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이 사람은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한 통의 편지를 쓰면서 다음 같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 심한 고문을 당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내가 하루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서 내가 마음껏 복음 전하게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프니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런 기도를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문을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곳에 내가 갇혀 있지만 이곳에 내가 심한 고문을 위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디겨졌지만 그러나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걸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자신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늘 전도하는 일에만
이 사람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런 위대한 바울 같은 사람은 아직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그는 한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이 사람이 마지막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나는 저 천국에 돌아가면 이 땅에 나는 많은 전도의 멸관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저 천국에 가면 의의 멸관을 나는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우리가 한결같은 어느 한 분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 속에는 이 경제적인 물질 문제가 다 기도 속에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이 기도가 응답되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따라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가정 살려내는 것, 그분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의식주 문제, 이거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여기서 먼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구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기서 조건부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은 이런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생각, 예수님 목적, 이 땅에 오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주님의 결론이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 떠나실 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33세를 일기로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기시는 한마디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 되어라. 가는 곳마다 예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의 열정 갖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단순하게 교회를 성도로 채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느 정도 주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곧 운명을 하실 직전입니다. 그때에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는데 우편강도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전도를 하시면서 이 사람이 회개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떠나시면서까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일꾼 되었더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내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성경은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한지라. 두 가지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집에 있다는 것은 세상 밖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 입에서는 항상 예수 이야기, 항상 구원의 이야기, 항상 은혜 받은 이야기, 늘 믿음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는다 있습니다. 늘 그들의 관심은 성령의 사람들은 전도합니다. 오늘 이것이 성령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명 예수님 제자로 출발했던 이 시작은 성령이 임했을 때 120여 명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신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특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